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건데, 380이랑 120mm, 그리고 이동 폭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옛날 이제 출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380 같은 경우는 가운데 쓰면 안 맞는다, 뭐 개꿀로 쓸수 있다, 뭐 이런 농담 섞인 말들도 간간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쓰레기라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맞지도 않는 거 어디다 쓰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원래 내용은 이게 PSN 사태 영상 올리는 시점에 올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밀리긴 했습니다. 유튜버 중에서 재밌는 연구라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이 외국 유튜버 영상은 제가 이제 본문 내용이나 뭐 고정 댓글 같은 데 한번 남기도록 할게요. 영어 좀 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는 진짜 좋은 내용이니까, 아, 난 한번 썩어물 대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자, 이분이 GIS라는 지상 정문 측정 프로그램까지 써가시면서 이게 노가다로 이제 한땀한땀 작업하시고,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일단 영상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드 값이 고정이 됐을 때 380이랑 120mm, 그리고 뭐 이동 폭격 이런 거는 랜덤이 아니라 특정 패턴이 있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게임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치는 개발자거든요. 예, 그러면 이 잽을 던졌을 때 항상 랜덤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식은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이게 방장 호스트가 있으면 결국 각 유저들한테 동일한 위치에 포탄이 떨어지게 프로그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최적화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특정 시드값을 던져주고 그걸 이제 수식화 해가지고 대충 돌려서 포탄이 떨어지는 위치를 모두 동일한 위치로 세팅을 해두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또 추가로 패턴이 어느 정도 골고루 퍼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 최댓값으로 범위를 지정해두고 일정 패턴으로 같은 위치에 떨어지도록 조정하면은 유저들한테는 적당한 눈속임도 하면서 약간의 랜덤성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서 바라본 핵심 내용은요, 이 패턴이 있으면 어느 위치는 무조건 타격을 할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여러 번 던져본 결과 진짜로 거의 항상 맞는 위치가 존재해요. 380mm 같은 경우는 떨어진 잽 위치에서 좌측으로 한 10에서 15m 정도? 여기는 이제 무조건 맞더라고요. 초반에 맞든 후반에 맞든 거의 뭐 항상 맞는 걸 확인했어요. 380mm 같은 경우는 뭐가 장점이냐면, 일반적으로 부시지 못하는 오토마톤 건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뭐 감시탑 같은 뭐 사우론 타워죠? 이런 거 원래 부시려면은 기지 내에 있는 깡통들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밤 떨궈 가지고 폭파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잽 하나 더잘 던져 놓으면은, 고민하지 않고 빠지면 되기 때문에 오토마톤 전 난이도가 갑자기 확 내려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동 폭격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맞는 위치가 던진 잽 앞으로 한 40에서 50m? 그리고 80에서 90m쯤에 그두줄 라인으로 각각 세 발씩 항상 떨어지거든요. 이걸로 이제 팩토리 같은 거를 생각보다 많이 잡고, 또 대형 기지 같은 것도 손쉽게 부수는 작업이 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저는 이제 이걸 딱 명확하게 어떻게 각지고 던져라 이런 건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예, 감을 얼추 맞춰서 던지면 잘 맞긴 하는데, 예, 어떻게 딱 공식으로 제가 딱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잘못 하겠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도 같이 던지시면서 감각을 좀 익혀보시고, 좀더 이제 패턴화된 내용을 공유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또 이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쿨다운 시간이 보시면은 240초로 생각보다 되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자주 활용하기도 좋고, 특히나 이제 유닛도 또 적은, 또 많이 부셔야 될게 많은 이런 오토마톤 전에서는 되게 유용해가지고, 이거 응용해서 플레이하시면은 아마 오토마톤 전이 확실히 내려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느꼈으니까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잼은 전 그래서 만약에 들고 가게 된다 그러면 120은 사실 활용도가 좀 낮아서 저는 380이랑 그리고 이제 뭐 궤도 이동 폭격, 그다음에 공중타격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꼭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오토마톤 전은 사실상 거의 꿀 같아요. 예, 거의 항상 대부분 폭파 미션 같은 거는 되게 손쉽게 클리어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잘 쓰시게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내용 공유 드리면서 플레이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